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지만 그 면책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할 방침을 지금 밝힐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대강 검찰에서 아주 강한 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검사들의 비리 잘못이 있으면 그걸 탄핵을 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법사위에서 불러가지고 자, 조리 돌림을 하듯이 이렇게 취조를 하겠다. 자, 그것도 법사위 안에는 지금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박지원이나 이성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대당동 변호사들. 자, 박준태, 이건태, 박준택과 이건태. 자,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불러가지고 조롱하듯이 지난번에 해병대 장성들의 조롱하고 모욕을 줬듯이 또 검사들에게 그렇게 할 부분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 자체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 자,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해서 자, 이 수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내비친 것이어서 자, 국회와 그리고 검찰이 그야말로 정면 대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권을 남용하는 직권 남용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에 명예 훼손에 해당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그리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따로 지금 여기에 지금 박상용 검사는 오늘 자, 이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자,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울산지검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 대변을 봐가지고 벽에 칠을 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탄핵소추 안에 올린 부분을 놓고 또 본인이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 안에도 내용관계가 사실관계가 엉터리인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날짜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하지 않는 말. 강백신 검사 같은 거는 비사실 공표했다고 하는데 강백신 검사가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사 브리핑을 했던 검사가 한 내용인데 그걸 강백신 차장검사. 지금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걸 지휘하고 있는데 아예 이재명 수사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마구 충성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 같은 꼼꼼하게 보지 않고 무조건 갖다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에서 생긴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검찰이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통해서 자, 이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검찰총장이 직접 밝힌 대목들입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이원석이 자, 이 오랜만에 아주 속 시원한 자,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 그리고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진 사람에게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 아무리 꼼수를 써가지고 이재명이 뭐 사법 방해를 하고 재판 지연을 하고 또 뒤집기를 한다고 해도 자, 그거는 비켜갈 수가 없다. 비켜갈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탄핵 소추가 되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보복적이고 방탄 그리고 사법 방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탄핵 하니까 국민들이 좀 귀에 익어가지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좌파 매체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야 그렇다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먹혀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 뉴스를 전체 볼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저 제목하고 댓글만 보고 자기 편들이 만드는 댓글만 보고 또 김호중 같은 나팔수들이 떠드는 내용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봐집니다. 개딸들도 그런 현상의 결정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검찰총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 일을 못하게 하면, 자, 그렇다면 손 놓고 지켜볼 수만 없지 않느냐. 자, 검찰 일을 반듯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부득하게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검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은 법 위반이 있으면 반드시 법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있으면 수사해가지고 기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권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가 자신이 있고 당당하다면 민주당이 바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지 않고 바로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는 탄핵 검사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혐의를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청래를 비롯해서 그 안에 말씀드렸던 박지원이라든지 이성윤 그리고 막 박균택 뭐 이런 자들 전현희 자 이런 자들이 마구 찔러대고 공격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김용민도 거기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겠다 하는데 검사들은 그 자체도 보이콧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인이 아니라 당사자들인데 어떻게 거기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하겠나. 증인이 아니라 증인이 아니고 바로 당사자다 이렇게 검사들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는 60대 김모 씨. 자 이 이번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범행을 도운 공범 A 씨 75살인데 75세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징역 15년 선고를 놓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설왕설래 갑론 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량이 너무 많다 하는 주장과 그리고 재판이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재판이 지금 선거법만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다른 재판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을 보면은 이재명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은 판사가 빨리 재판도 하고 형량도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의 기울어진 판결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혹도 많이 제기됐고 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타고 갔다는 거. 자 그리고 응급환자면 왜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거기서 응급처리를 받지 않고 서울로 왔나.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 환자에 대해서도 처치를 하고 난 뒤에도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 이거 뭐 없다고 그 당시에 많은 그 민주당 쪽에서 막 이렇게 생쇼를 벌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버렸더라. 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뒷말도 많았던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부산지법의 형사 6부의 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범행을 도와서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여기도 뭐 나중에 이 편지 뭐 이런 것들을 자, 갖다 붙이라 해서 심부름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새 범인인 김 씨는 지난 1월 2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29분에 강서구 가덕도의 흉기로 이재명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도 이게 뭐 지금,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현장을 치워버렸다. 그래서 보수우파 중에서 왜 현장을 치워버렸나 이 의혹을 제기했고 또 반대쪽에서도 경찰이 왜 사건에 대해서 빨리 현장을 치워버렸나라고 해서 지금 이 건과 가지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만큼 이재명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자 이 논쟁적인 이슈가 많이 따라붙는다. 그만큼 뭔가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A씨는 지난해 5월에서 12월 달에 김씨로부터 지금 여기 이번에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는 김씨로부터 남기는 말 이런 메모를 전달받았습니다. 그걸 이걸 가지고 언론 매체들에게 전달했는데 자 그래서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두 개를 자 이 피의자인 김씨 등의 가족에 보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달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 씨의 이 선고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그리고 아주 세게 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를 해야 되나? 자, 총알 선고다. 판사들. 자,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선고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형량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많은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나, 옳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각에서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응원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분노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트칼도 10년이었고, 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계획범죄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15년은 너무나 과한 것 아닐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사를 읽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응은 아니, 왜? 이렇다고 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재명 석계법 승계는 이렇게 빨리 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한 승고는 빨리 못합니까?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국회가 자, 이 일방적으로 독선, 독식, 독결의 놀이처가 되고 있는데 자, 이재명에 대한 승고일을 빨리 앞당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법 위에 설 수가 없고 그리고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주기 위해서라도 선고를 빨리 하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이게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반망이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느림보고 한데 왜 이재명에 대한 가해자는 이렇게 빨리 하나. 자, 그래서 민주주의란 보편적 가치를 다수의 이 의결로 지탱해서 서로가 주인됨을 보존한 것인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 범행,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거나 느리거나, 그런데 이재명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벌을 처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그러면 한 200년 살아야 하나?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판사들이 설치고 있다. 곳곳에서 정치 판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법의 잣대라면 그러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의 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쫙 지금 민감해 있고 또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 식당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어디서 만났는데 그 모르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소말리아보다 못하다. 소말리아.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소말리아보다 못한 나라가 되어버린다. 이런 나라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고 또 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이재명을 위해서 전체 한 100억 정도를 보내두는데 그 가운데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6억 달러 36억 원 정도를 북한의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 쪽에서도 이재명이 평양 방문을 하게 되면 벤처도 나와야 되고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해야 되니까 돈이 든다라고 해서 쌍방울의 김성태가 돈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쌍방울 간의 거래는 이미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북한의 농업 뭐 개선한다고 해서 거기도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보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북한 쪽의 뭐 사업과 그리고 방문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자, 과거에도 이재명은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5년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인데 변호사를 할 때 왜 평양에 갔을까? 자, 이 평양에 갔다 온 여러 가지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의 과거 행적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과거에 평양에 다녀온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게 평양 공항에 있는 사진도 있고 이 아래쪽은 평양 공항입니다. 공항에 이재명이 찍었고 이 위에는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재명이 과거에 북한을 방문했던 사진이 이 블로그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과거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북한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사업 차원이 아니라 북한과의 긴밀한 무슨 연락선, 이 내막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이렇게 미인계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평양에다가 북한의 이 백두 혈통, 거기 그 묘지까지 갔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아래가 그 묘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김일성 가의 핵심 시설들을 다 둘러보고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이재명이 평양에 갔다 온 사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는 공항이, 예, 평양 공항에서 찍은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 공항에서 기념 촬영하듯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평양에 가려는 이유가, 과거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은 평양에 돈을 주고, 또 북한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재명의 적견 중에 정진상이라고 있는데, 이 정진상은, 이 경기 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동부연합은 이석기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였고, 이석기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간첩 혐의, 뭐 이 RO라고 해서 체제 전복과 관련해서 이 징역형을 받았고 나중에 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이재명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은 북한과 아주 친화적인, 그래서 북한에 본인이 직접 평양에 가겠다라고 이 했던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 북한에 가겠다라고 한 것은, 자, 2019년도에 이 김영철에게 경제 고찰단 초청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경제 고찰단이라는 표현 자체도 북한식 표현입니다. 이 공문의 출신자는 조선 아태위, 발신자는 이재명으로 되어 있고, 고문은 김영철 조선 아태위 위원장 선생님께 공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영철은 바로 천안함 폭침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김영철 조선 아태위 위원장 선생님께 이렇게 시작해서 경기지사를 포함한 경제고찰단에 방보를 요청하니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